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역대상 13장에서 16장입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정한 다윗은 열두 지파의 국민 통합을 위한 첫 번째 국가 프로젝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시행합니다. 다윗의 예루살렘 성 정복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 대해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3장이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역대상 13장에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기 위한 계획부터 시작하여 실행 그리고 감사의 제사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제사장 나라를 위한 재건 공동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역대상 13장에서 16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27일 역대상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주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역대상 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댜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금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역대상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가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티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아와 문지기 오베데도 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스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아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티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아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아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줄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역대상 16장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티디야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그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오늘의 말씀 역대상 13장에서 16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애굽의 시울 시내에서 하맛 어귀,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 기돈의 타작마당, 베레스 우사, 오벳 에돔의 집, 예루살렘, 르바임 골짜기, 바알 브라심, 기브온, 게셀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우사, 아히오, 오벳 에돔, 히람, 다윗의 아들들, 하나님의 궤를 옮길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들 미갈입니다.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은 전체 이스라엘 회중들의 동의를 얻고 이스라엘에서 빼어난 군사 3만 명을 동원한 대대적인 국가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기랏 여아림은 숲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기랏 여아림은 예루살렘 서쪽 11km 지점에 있으며 기브온 족속의 네 성읍인 기브온, 급이라, 부에롯, 기랏 여아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기랏 여아림은 바알라, 기랏 바알, 바알레 유다, 기랏과 같은 지역입니다. 기랏 여아림은 가나안 정복 당시 기브온 족속과 맺은 동맹으로 기브온의 땅을 유다 지파가 차지했다가 후에 베냐민 지파에게 재분배된 후 남서쪽 변방이 된 곳입니다. 사사시대에 언약궤를 빼앗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고 이 언약궤는 20년간 기랏 여아림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창한 국가행사로 진행하던 언약궤 옮기기 프로젝트가 우사가 죽는 사고로 인해 전면 중단됩니다.
이 사고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면서 제사장 나라의 규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 법에서 언약궤를 옮기는 규례는 레위지파의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 옮기는 것인데 다윗은 안타깝게도 과거 블레셋이 수레에 실어 옮겼던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사의 죽음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올스톱이 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한편 다윗이 이스라엘 열두지파 전체의 지지를 받으며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고대 근동에 퍼지자 이스라엘 주변국 가운데 두로왕 히람이 가장 먼저 다윗에게 통큰 선물을 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궁전을 건축하도록 백향목과 대리석뿐만 아니라 목수와 석수까지도 보내준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역대상 14장 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계속해서 역대기 기자는 2일 후의 역사 기록으로 블레셋과의 1차 2차 전쟁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추대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외교에도 큰 성공을 거둘 즈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블레셋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블레셋과의 2차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두 번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록하며 말하고자 했던 것은 다윗의 전쟁 방법입니다. 다윗의 전쟁 방법은 딱 하나. 전쟁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여쭙고 전쟁에 나갔으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게셀은 분별하는 뜻입니다. 게셀은 예루살렘 북서쪽 30km 지점에 있으며 지중해 연안 도시인 욕바로 가는 길목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게셀은 가나안 정복 때 여호수아와 만나세대가 정복하여 에브라임 지파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게셀은 블레셋에게 넘어갔고 다윗이 다시 게셀을 정복합니다. 그 이후 애굽으로 넘어가게 된 게셀을 애굽의 바로가 솔로몬과 결혼한 딸의 결혼 지참금으로 게셀을 다시 솔로몬에게 주었고 솔로몬은 게셀을 그의 병거성으로 삼았습니다. 한편 다윗은 우사의 죽음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언약궤 옮기기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합니다. 다윗은 레위 자손들을 소집하여 그들을 성결하게 준비시키고 고앗 자손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 옮기도록 합니다. 이때 다윗은 찬양대 조직을 세우고 찬양대 직무자로 헤만, 아삽, 에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지키는 조직을 세워 베레갸, 엘가나, 오벳에돔, 여히야를 문지기로 세웁니다. 드디어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은 사무엘하 6장에서 언급되었듯이 처음 여섯 걸음을 떼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마침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찬양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찬양대 단장인 아삽과 10명의 찬양대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 것은 민수기에 기록된 제사장 나라 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행사를 보며 다윗은 찬양시를 지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리고 다윗은 찬양대에게 자신의 세 편의 시편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첫째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의 찬양입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기사에 대한 찬양입니다.
둘째,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의 찬양입니다. 온 땅과 모든 나라의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것을 명령합니다. 셋째, 시편 106편 1절과 47절에서 48절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강조하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약궤와 성막에 관련한 직무자들을 임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언약궤를 모시는 일은 아비아달이 책임을 맡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의 성막은 사독이 섬기게 했는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성막의 기구들이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아침 저녁 번제는 기브온 산당에서 드려졌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 모두 마무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므로 모든 행사는 종료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